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미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따뜻한 질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은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만남에 관한 좋은 것을 가슴에 담아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자를 만나면 좋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음악을 즐기는 여자를 만나라. 음악을 듣고 따라 부르고 음악의 가사를 느끼는 여자는 감수성이 매우 풍부하다. 두 번째, 자신을 믿어주는 여자를 만나라. 다른 사람이 모두 아니라 해도 끝까지 믿어주는 여자. 그런 여자는 남자에게 책임감이란 걸 심어준다. 세 번째, 술이나 나이트에 열광하는 여자는 금물이다. 술을 마시긴 하지만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즐기는 여자를 만나라. 술 먹고 주사를 부리는 여자는 한없이 우는 여자는 평상시에 맺혔던 걸 술로 푸는 경우일 수 있다. 네 번째, 사치와 낭비백이 심한 여자는 피하라. 그런 여자는 나중에 살림을 거들낼 수 있다. 특히 명품만 밝히는 여자는 대대로 집안을 망하게 한다. 다섯 번째, 센스 있는 여자를 만나라. 남자가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굴에서 센스 있는 여자를 만나라. 센스 있는 여자는 남자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다. 여섯 번째,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라. 지혜로운 여자는 남자와 집안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일곱 번째, 용서해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나라. 남자가 잘못했을 때 화를 낼지라도 그 후에 용서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나라. 여자의 용서는 남자를 다시 일어서게 한다. 여덟 번째, 감정 표현을 하는 여자를 만나라. 행복할 때 행복하고, 즐거울 때 즐겁고, 힘들 때 힘들고, 화가 날때 화가 난다고 말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나라. 감정이 메마른 여자는 사랑을 받아도 끝없이 받기만을 원한다. 아홉 번째,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라. 이런 여자를 만나야 자신도 발전한다. 자신의 일 없이 남자만 바라보고 있는 여자는 결국에 남자가 떠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여자이다. 열 번째, 인생의 목표를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여자는 피해라. 물질적인 사랑을 갈구하는 여자다. 그런 것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자야말로 진정 미래를 아름답게 갖고 갈수 있는 여자다. 그런 여자와의 미래는 어떤 일이 부딪혀도 행복할 수 있다. 다음은 이런 남자를 만나면 좋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운동을 즐기는 남자를 만나라. 운동을 배우는 자세부터 하는 모습, 즐기는 태도 등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 90%는 알 수 있다. 두 번째, 음식을 즐기되 살찌지 않은 남자를 만나라.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절대 사절이다. 인생의 반은 먹는 즐거움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즐거움의 기회를 줘버리는 사람은 만나봤자 재미없다. 산란찌는 건 운동하면 된다. 세 번째, 친구들과 술을 먹는 것에 열광하는 사람은 절대 금물이다. 술은 마시긴 하되 자제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렇다고 특별한 날에도 마시지 않고 빼라는 건 아니다. 하지만 허구한 날 의미 없이 같은 멤버와 마시는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마라. 네 번째, 본인 능력은 없으나 집에 돈이 많은 사람은 피해라. 가장 위험한 인물, 이들은 주로 룸사랑파가 될 확률이 높다. 자기 과시하기 좋아하고 명품을 밝히며 여자도 비싼 돈 주고 노는 걸 좋아하는 속물이 주로 이에 속한다. 간혹 자기 능력에 대해서 룸사랑 간다는 올라이도 있다. 다섯 번째,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을 만나라. 생활 속에 잔잔하게 웃음을 주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러나 나서기 좋아하며 남들을 선동하려는 사람은 무뚝뚝이보다 못하다. 심하게 작기에 능한 사람도 피해라. 이들의 말로는 여자를 밝히는 것이다. 여섯 번째, 명석한 사람을 만나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지식이나 똑똑한 정도는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걸 못 느낀다면 자신도 공부를 해서 똑똑해져라. 일곱 번째, 감정이 풍부한 사람을 만나라.
내가 아프면 정말 걱정하고, 반가우면 반가운 티를 내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가슴이 아플 줄 아는 사람. 여덟 번째, 차에서 트는 음악을 점검하라. 차에서 음악조차 안 듣거나 음악 선곡도 안 하는 사람은 감정이 메마른 사람일 확률이 높다. 아홉 번째,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을 만나라. 이런 남자를 만나야 나도 발전한다. 열 번째, 인생의 목표를 행복이라고 답하는 사람을 만나라. 돈을 많이 벌겠다는 등 뭔가 물질적인 걸로 답하는 사람은 만나지 마라. 이건 지극히 주관적이나 인생의 목표는 거창할 필요가 없다. 궁극적으로는 항상 즐겁고 감사하고 건강한 행복을 위해서다. 인생에 이런 사람과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일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만나라.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자라는 식물과 대화하는 사람과 만나라.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것이다. 확신에 참말을 하는 사람과 만나라. 기준 잡힌 인생을 살 것이다.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과 만나라. 풍요롭게 살아갈 것이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사람과 만나라. 온 주위에 따뜻하게 할 것이다. 아무리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만나라. 가슴 따뜻한 이들이 몰려들 것이다. 생각만 해도 대단하다 싶은 사람과 만나라. 시들을 이끄는 사람이 될 것이다. 침묵을 즐기는 사람과 만나라.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언제나 밝게 웃는 사람과 만나라. 멀리 있는 복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사람이 살면서 가끔 가슴에 새겨두면 좋은 글입니다. 사람의 성격은 얼굴에서 나타나고, 본심은 태도에서 나타나며, 감정은 음성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센스는 옷차림에서 나타나고, 청결함은 머리카락에서 나타나며, 섹시함은 옷맵시에서 나타난다. 그리하여 사랑은 이 모든 것에서 나타난다. 욕심은 부릴수록 더 부풀고, 미움은 가질수록 더 거슬리며, 원망은 보탤수록 더 분하고, 아픔은 되씹을수록 더 아리며, 괴로움을 느낄수록 더 깊어지고, 집착은 할수록 더 질겨지는 것이니, 부정적인 일들은 모두 지우는 게 좋습니다. 지워버리고 나면 번거롭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사는 것이 언제나 즐겁습니다. 칭찬은 해줄수록 더 잘하게 되고, 주문 나눌수록 더 가까워지며, 사랑은 베풀수록 더 애틋해지고, 몸은 낮출수록 더 겸손해지며, 마음은 비울수록 더 편안해지고, 행복은 더 커지는 것이니, 평범한 일상 생활에서도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고 밝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또 있을까요? 오늘은 만남에 관한 명언을 묵상하는 시간이 좋겠습니다. 만남에 관한 명언입니다. 진정으로 좋은 만남은 다시 만날 때더 좋아지고 헤어질 때도 서로를 더 그리게 만든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든지 만날 수 있지만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는 사람은 매우 특별한 존재.